세종교육정책포럼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키울지 한번 다시 세종교육정책포럼에 꼭 오세요. 초대합니다. 세종시에서 현재 50년째 살고 있는 김용만이라고 합니다. 우선 학교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좀 경직되고 좀 아이들을 통제하는 어떤 관리형 학교였다라고 이미지가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지금 소통, 그 다음에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까지 이렇게 열린 교육 행정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 공부를 좀 봐주다 보면 느끼는 게, 아, 이건 문제 푸는 기계 아닌가. 문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그것을 나열해서 누가 암기 잘하나 경연대회 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정답 찾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또 지역 주변의 환경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 안에서, 그런 환경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을 한다면 2030년, 2040년 지금 학생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세종시의 시민으로서 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춘 그런 학생들도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찾고 거기에 참석하려면 방법을 찾는다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이번 세종교육정책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세종시 교육이 어느 곳으로 항해를 하는지 한번 알아보신다면 그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